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희 팀장님,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가면 될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해제 이후에 이제 회사 복귀 대신에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채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디서 일하는지보다는 어떻게 일하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휴 기간 나온 이슈를 보면 이 부분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보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은 이제 최근에 기업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현대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차는 제페토에서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는데 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를 통한 가상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환경에서 뭐 모빌리티 체험이라든지 뭐 가상 시승 체험 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좀 타보고 또 예약해서 또 시승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가상현실로 이런 부분들을 100%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메타버스를 도입하면서 조금 더 이제 메타버스에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 이만큼의 투자를 많이 하고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요.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개발자 확충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속도 대비해서 전문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메타버스주의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 그리고 지수 급락 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테마가 메타버스 주죠. 반대로 말하면 지수가 반등하던 시기에 급락 전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 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는 그 덱스터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상 시각 특수효과 제공 업체입니다. 주로 국내라든지 뭐 중국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에 VFX 특수효과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그 신형 MR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능을 합친 게 이제 MR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으면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덱스터 같은 경우 다나래 계열사 제프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집약된 기업이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해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16,900원 정도인데요. 네, 16,9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주가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덱스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최근에 유통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높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5월 달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5.4%가 상승을 하면서 뭐 13년 만에 이제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뭐 국내 원자재나 식품 가격 상승세가 아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물가 상승률이 쉽게 하락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전월과 비슷한 뭐 8%대의 이제 물가 수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비 입장에서 보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유통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좀 방어적인 그런 이제 기저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마트에서 판매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마트 이제 이렇게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뭐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통의 마진을 이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뭐 그런 부분은 좀 상대적 다른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보다 좀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활동 인구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제 많이 활동하는 오프라인이 이제 증가할수록 관련된 오프라인 관련된 유통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롯데쇼핑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국내 대표적인 유통기업으로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이제 사업 영역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 관련된 부분에 조금 시장에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계속 이제 작년도서부터 리뉴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리뉴얼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이전보다 20, 30%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리뉴얼 매장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적자 점포나 그다음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오프라인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것도 아마 향후 2분기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네마 관련된 부분에 조금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 그 시네마 부분이 작년 1분기에는 한 290억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한 1300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영화관 내방객이 상당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달 영화관 내방객이 1,455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2000년 1월 이후에 가장 최대 관객수를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6월 달에 신작 영화들이 계속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었던 이제 브로커나 헤어질 결심들이 6월 달에 개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주라기 월드나 이제 탑건 매버릭 같은 그런 이제 대작들도 개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 시네마에서 배급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화관에 이제 관객수가 증가할수록 수익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판매 가격이 이제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뭐 어제 이제 16,000원, 7,000원 그 정도 되는데 1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건 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선절 가격은 9만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프라인 활동 증가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롯데 쇼핑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말씀을 하신 거죠?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